물이 맑고 차갑기로 유명한 청독은 운문호. 오늘도 자체 BGM 나갑니다. 여기가 바로 물좋기로 소문난 경북 청도인데요.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풍광을 굳이 말로 표현을 해보자면 한편의 수묵화를 보는 것 같아요. 와. 물안개 피어오르는 이 호수가 이토록 아름다운 건 바로 그 너머에 맛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특급 레시피는 청도의 맑은 물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무슨 하우스들이 엄청 많아요. 똑똑. 예. 사장, 여기 입구가 어딘가요, 사장님? 입구를 못 찾고 있어. 여기로 들어가면 돼요, 그냥? 예. 실례합니다. 실례하세요. 이게 다 뭐예요? 미나리 아닙니까? 미나리요? 예. 미나리가 이렇게 나는 거였어요? 그렇죠. 밭에 나는 게 아니고? 오늘의 주인공, 바로 청도 미나리. 비닐하우스 안은 푸릇푸릇한 봄입니다. 밤에는 지하수를 끌어다 보온을 해주고 낮에는 물을 빼고 햇볕 샤워를 시켜 키우는 미나리. 잘 닦아가요. 그냥 묻어. 아무 지장 없습니다. 소리만 들어도 맛이 느껴지시나요? 어머, 진짜 맛있죠? 어머머. 아니, 그동안 제가 집에서 먹었던 미나리는 향이 되게 뭔가 톡 쏘는 향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은은하게 입안에 확 퍼지고 엄청 아삭아삭해요. 무슨 미나리가 이렇게 맛있어요? 아이, 맛있죠. 이게 100% 친환경으로 키우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끝이 보면은 알이 다 차가 있답니다. 알이. 이렇게 줄기에 물건이 작아서 식감이 남다르다고 하네요. 그럼 이 미나리는 언제 먹는 게 제일 좋아요? 2월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5월 말까지 미나리를 생산해내는데 지금 먹는 미나리는 아주 부드러워요. 수확시기에 따라 식감과 향은 다르지만 비타민 풍부한 미나리는 언제 먹어도 밥상 위에 보야. 미나리 처리되면 농부는 땅만보다 하루 해가 저문답니다. 수확이 끝이 아니죠. 선별 작업장도 분주한데요. 싱싱한 줄기만 골라내는 일에도 숙련된 일손이 필수. 워낙 연약한 채소라 기계를 쓸 수 없다고 하네요. 이게 미나리가 제가 알기로는 피부 미용에도 좋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당연하죠.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지 보여. 제일 어려운 질문이죠. 모르겠습니까? 그래, 넓게 보여. 정확한 나이가 내가 58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쉰에 왜 화내셨어요? 한참 어리게 왔는데 제가. 골반이 안 보이게 내가 좀 약간 실망 했는데. 한참 바쁜 작업장에서 구경만 할 순 없겠죠? 소비자한테 갈 때까지 이게 못 먹게 상해버려요, 누렇게. 그래서 이런 부위는 아깝더라도 다 버려야 돼요. 이런 거. 대들이 굽네. 네, 이런 거는 버려야 되고. 여기 안에 분명히 먹을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거의 한 3분의 2는 버리고, 3분의 1 정도? 3분의 1도 아주 잘 될 때 3분의 1 정도. 최상급 미나리만 팔겠다는 뚝심. 안반수로 목욕 재개까지 맞춰야 청도 출신 이름표 달 자격이 생기는 거죠. 씻지 않고 바로 먹어도 될 상태로 추락. 미나리 소식이 반가운 사람들. 농장까지 직접 달려왔는데요. 오늘 밥상 메뉴도 결정하셨을까요? 미나리를 못 먹는 사람도 무친 게 하면 좀 거부하는 사람도 잘 먹게 돼 있어. 온 가족이 즐기는 미나리 요리 레시피. 지금부터 찾아볼까요? 저 푸른 초원이에. 안녕하세요.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는 금손이 계시다고 해서 왔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금손 맛있게 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저 리원과 함께하는 특급 레시피 시작! 청도 미나리 환상의 짝꿍을 찾아라. 후보 1번 시원한 탕입니다. 오. 일단 미나리부터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부터 대구탕이 시작됩니다. 팔팔 끓는 육수에 무와 대구를 차례로 넣어주고요. 이건 뭐예요? 국간장이에요.
콩나물, 배추 등 다진 채소까지 다 들어가고 나면 미나리 투하! 미나리가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해독 작용도 하고 네. 시원하기도 하고 향기도 좋고 맛도 좋고 오늘의 주인공이 끓고 있습니다. 나리 나리 미나리 아 너무 맛있겠다. 속까지 뜨끈하게 풀어주는 미나리 대구탕 완성! 미나리 저는 이게 반죽이 많이 묻으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만 미나리를 적셔요? 네. 바삭한 식감을 위해 반죽물은 튀김가루를 쓰신대요. 파전 굽는 방법과 비슷하죠? 기름 두른 팬에 미나리를 잘 펴주고 나면 자, 이제 기술 들어갑니다. 됐다. 다 됐어요. 알싸한 향과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는 미나리전 완성! 입맛 따라 새우 등 해산물을 곁들여도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율무도 해독에 좋다는 사실 다들 아시죠? 그래서 미나리와 더욱 찰떡궁합 율무! 미나리를 먹기 좋게 썰어 율무밥 위에 푸짐히 얹어주고 저 이렇게 큰 비빔밥 처음 비벼봐요. 초간단 건강식 미나리 비빔밥입니다. 향으로, 맛으로 몸과 마음을 맑게 하는 미나리 해독밥상. 미나리 한상차리 완성! 후! 박수 치면서도 음식에서 눈을 못 떼는 사람들. 시원하네. 피로 해소에도 좋고 혈관 건강에도 좋고 맛은 더 좋은 미나리. 밥도둑 타이틀 당분간은 미나리 차시겠네요. 미나리가 아삭아삭해가지고 씹을 때마다 아삭아삭하고 또 네, 향이 이렇게 확 도니까 자꾸 이게 입맛을 땡기게 하네요. 그렇죠. 그게 한제 미나리의 특유의 그 맛입니다. 이게. 미나리 무조건이야 엄지척. 어느 음식에 곁들여도 환상궁합 자랑하는 미나리로 건강한 한 끼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경상북도 청도입니다. 산과 물과 사람의 인심이 맑아 삼청의 고장이라고 불리죠. 청도 하면 뭐니 뭐니 해도 소싸움이죠. 한해 경기가 시작되는 3월, 주말이면 봄나들이 나온 가족들로 경기장은 북새통입니다. 당당한 데미지를 받죠. 소싸움은 무리지어 있던 소들이 힘겨루는 걸 보고 자신의 소를 응원하는 데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뒷걸음을 치면 지는 거죠. 청도는 인근 지역에선 가장 큰 우시장이 있을 정도로 소가 많았답니다. 소싸움이 청도의 오래된 볼거리라면 미나리는 새롭게 떠오른 명물입니다. 네 개의 마을, 127가구가 미나리를 키우는데요. 생산량이 자그마치 1,000톤이 넘습니다. 박정진 씨는 제법 크게 하고 있죠. 여기는 한제 미나리는 미나리 깡이에요. 미나리 밭입니다. 물이 뭐 미나리 깡은 물을 채워서 미나리를 재배하지만 우리 여기는 물을 채우는 게 아니고 밤에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2-3cm 살짝 지나가는 정도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미나리 깡하고는 전혀 좀 다른 재배 방식으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미나리 잘 됐다. 인도차이나가 원산지인 미나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고려시대라고 합니다. 30여 가지의 자생종 중 청도 미나리는 돌미나리의 씨앗을 받아 하우스에서 재배한 것이죠. 그냥 흙이 없으면 이거 생으로 먹거든 원래 우리는. 이 향이 요즘 독특합니다.
그 속이 꽉 찬 남자처럼 한 잔 미나리도 꽉 찼고 영양분도 다른 데 미나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삭아삭하고 맛이 좋습니다. 타 지역 분들 중에서 청도 미나리가 생소한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도 그럴 것이 생산량의 80%가 현지에서 소비된답니다. 한창 바쁜 철이다 보니 10명의 어르신들이 손질에 매달려도 일손이 부족할 정도랍니다. 몇 년이 되셨어요? 한 4년. 4년? 그럼 어머니도 이렇게 미나리 재배하세요? 아니요. 물도 내놔. 네. 콩가게에서. 그래도 재밌어요. 하루 일하고 가면 차에서 딱 4만 원씩 형살 딱 주거든. 그러고 받아가지고 집에 가요. 아니, 즐거워요. 통 하나 만들어가지고. 어르신들에겐 농한기의 할은 솔차하는 아르바이트 인셈입니다. 다듬은 미나리는 바로 물에 씻어 판매를 합니다. 식수로도 사용하는 깨끗한 지하수죠. 박정진 씨 아내가 어르신들의 점심상을 차립니다. 매일이 같은 밥상이지만 다만 몇 가지라도 새로운 찬을 만들려고 노력한답니다. 오늘은 우렁과 가오리에 생미나리를 듬뿍 넣고 새콤하게 무침을 합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밥반찬이죠. 3일만에 한 번씩 제가 하거든요. 하면 할머니들, 아, 너무 맛있다. 오늘 점심 진짜 잘 먹었다. 그 가시거든. 그럼 저도 기분이 참 좋아요. 미나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향 채소 중 하나입니다. 입안을 가득 채우는 사각사각한 맛이 그만인데요. 옛말에 봄 미나리는 고기와도 바꿔 먹지 않는다고도 했었죠. 멸치로 국물을 내고 구수하게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된장찌개에 미나리를 넣기도 하지만 이곳에선 미나리를 쫑쫑 썰어서 양념을 한 뒤 된장찌개와 함께 비벼서 먹습니다. 미나리를 작게 썬 건 이가 불편하신 어른들을 위해서입니다. 미나리 비빔밥 하나만 있어도 한 끼 식사는 거뜬할 것 같습니다. 한 술 입에 넣고 싶네요. 아줌마, 세상이네. 어르신들이 젊었을 시절엔 지금의 청도 미나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참 맛나게도 드십니다. 예전에는 미나리가 없었죠? 없었고 농사 배 신고 보리 신고 그거 해먹었지요. 힘들었어요. 전부터도 한만 빼갖고 봐도 하나 안 주고. 지금은 재건해서 노인네가 다 줘요. 이제는 미나리 덕분에 호주머니가 두둑해졌답니다. 전라남도 나주도 미나리를 많이 키우는 고장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생산되는 미나리는 한 해 평균 만여 톤.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대부분 하우스가 아닌 논에서 자라죠. 논 미나리에겐 비닐이 추위를 막아주는 이불입니다. 새하얀 이불을 걷어내자 미나리가 슬포시 얼굴을 드러냅니다.
비닐을 덮어놓고 지하수 온도로에서 잡아서 겨울에 지금 이게 한 40일 정도 지금 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락 시기가 돼서 이제 지금 작업을 하려고 이제 버기고 있는 중이에요. 가을 벼농사가 끝나면 미나리 씨를 뿌려 이듬해 농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생산합니다. 미나리는 쉬는 땅을 이용해 농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효자 상품이죠. 나주에 대규모의 미나리 단지가 들어선 건 영산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땅속을 깊이 독을 뿌리고 들어가 샘을 파면 그래갖고 물이 나와서 요 미나리 키운다 해가지고 돌미나리. 아, 그래서 돌미나리예요? 예, 뭐 돌에서 커서 돌미나리가 아니라 쫙 암바수 독을 뿌리고 샘을 파가지고 요 물을 품어서 요 미나리를 키워. 그런 게 좋아. 논 미나리는 반 미나리와 달리 발목이 잠길 정도의 물에서 자라는데요. 그런데 일하는 모습이 좀 생경합니다. 엄마가 그 다라이를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따라가요. 요, 요, 이렇게 밀고 가. 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가, 이제 가서 끼고 또 밀고 가고. 자가용이요, 우리 자가용. 자가용이네, 다름없지요. 자가용이요? 요거 나이면 못해. 고무 자동차를 타고 미나리를 베면 운반은 남자들의 몫입니다. 마을에 젊은이가 거의 없다 보니 외국인들이 일손을 채우고 있죠. 돌! 이야기하자고! 왜 돌이에요? 그냥 우리가 지금 물을 막은 뒤 돌로 막으라 그랬더만 돌을 몰라. 독을. 독이다 이제 몰라. 독으로 막으라 한 게 독을 몰라. 그래서 이제 대꾸가 잘 켜줄게. 아, 돌. 그게 이제 돌이라고. 돌이라고 이름 지났어. 미나리. 이거 뭐야? 독은 돌에 전라도 사투리. 이거 뭐? 미나리. 미나리라고. 안에 미나리. 좋아. 이럴라면 네? 힘들어? 힘들어? 안 힘들어? 안 힘들어? 안 힘들어? 안 힘들어? 몇 살 먹었어? 몇 살? 네? 몇 살? 30? 30? 네. 30? 네. 나주만 해도 일손의 70%가 외국인들이랍니다. 언제부터 우리 농사를 이방인들에게 의존해온 걸까요?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여보, 고생이 많습니다. 더 밀어. 끌자! 그래도 한명석 씨 부부처럼 농촌을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밭농사, 논농사에 13년 전부터는 미나리까지 키우고 있다는데요. 요즘 하루 생산량만 해도 1,600kg이 넘습니다. 이게 미나리가 4kg 일관이에요. 4kg 일관씩 박스에다 담는 거예요. 이게 딱딱 잡으면 이제 보람이 나오겠네요. 네. 95%는 맞아요. 나주 미나리의 80%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으로 갑니다. 서울 사람들이 먹는 대부분의 미나리가 이곳에서 생산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전 출하를 끝내고 김진화 씨가 부지런히 점심을 준비합니다. 미나리 샤브샤브로 일단 고기탕 끓일 거예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이쪽 지방에서는 이런 미나리 넣어서 오리탕을 많이 끓여서 먹어요. 미나리하고 오리하고 궁합이 잘 맞는데요. 전라도에서 오리탕은 빼놓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1970년대 들어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오리가 대량 생산됐는데요. 대표 지역이 바로 전라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리가 들어간 다양한 음식이 발달됐죠. 들깨가루 탄 물에 된장을 넣어 국물 맛을 내는데요. 전라도의 전통 요리법입니다. 진화 씨의 시어머니입니다.
점심 찬이 궁금한 모양입니다. 뭐 그거 따가 뭐 더냐? 오리탕이요. 오리탕? 네. 맛있겠다. 어, 다 배려겠다. 응. 며느리 이쁘다거든가 밉다거든가 잘한다거든가 응. 보던다거든가 나쁘지 말아야 돼. 뭐인데? 욕만 하지 말고 해. 이렇게 자주 오셔서 같이 이렇게 오리탕도 먹고 그러세요? 그래 나만 이렇게 이러는데. 어른은 지금 같이 해요. 아들이 없으니까 힘든게 이제 사오가 장모네랑 함성 우리가 같이 했어 어른. 근데 이러고 시세가 안 나온 게 절반도 우리 무거운 우리 아니야. 죽은 단계라. 그러니까 절반도 뭐 안 죽었어. 안 죽었어요. 김진화 씨는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를 모두 모시고 있습니다. 농사일은 물론 10명이 넘는 일꾼들의 식사를 챙기는데도 두 어머님이 일손을 보태주죠. 위에서 이제 관제선 미나리 먼저 먹어야 되니까 그래하고 있어. 미나리를 넣은 오리탕은 두 분 모두 좋아하는 보양식입니다. 데친 미나리를 넣고 홍어 무침을 할 모양입니다. 홍어는 전라도에선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죠. 봄은 홍어를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시기랍니다. 봄볕에 수분이 적절히 증발해 딱 먹기 좋게 삭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어회 무침에 미나리를 넣으면 아삭한 맛을 더해주죠. 더 내야 돼요. 야, 잠깐만. 오, 잠깐만. 주거니 받거니 음식을 하는 두 어머니가 다정한 친자매 같습니다. 신기하게 이름도 앞뒤 글자를 바꾼 김금순, 김순금입니다. 미나리에다 홍어 넣어서 무침면 겁나 맛있더라. 먹어라. 하나, 하나 먹어봐라. 다 먹어볼까? 아니, 홍어보듬도 미나리가 더 맛나다. 그래. 그래서 미나리가 더 맛나. 맛있어요, 어머니. 응. 간단 맞지? 예. 얼마나? 두 어머니의 손맛이 들어갔으니 맛도 두 배겠죠. 새콤달콤한 미나리 홍어 무침. 막걸리 한 잔이 생각납니다. 나주 미나리는 생으로 먹기보다는 주로 데치거나 탕에 넣어 먹습니다. 어머님들이 꽃다운 처녀였을 때만 해도 귀한 식재료였기 때문이죠. 맛다 맛있겠다. 배고파서 못 산 게 요즘 실가리도 얼마나 많이 그때는 삶아갖고 이러고 무채 먹고 밥에서 먹고 근자요. 그때는 미나리 처음에 나왔을 때는 미나리 잠깐 사람들이 미나리 여기다 막 쪼까서 돈 받고 봐. 지금은 그거 없어. 미나리가 흐르니까. 노래가 맞았어. 응, 막 돈 받아가지고 가. 그러니까 해먹으려고 이렇게. 미나리 무침은 맛있다. 그때부터 먹던 음식입니다. 무침엔 꼭 된장을 넣죠. 한 놈을 곧장 넣어야 막 곧장 넣어서 무침 이런 거는 곧장 넣은 거 아니야. 너무로. 그래서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서 나물 요만한 거 사다가 된장에다 살짝 뒤짜고 된장에다 무침 먹어봐. 얼마나 맛있는가 봐봐. 이곳에선 미나리 무침을 미나리 김치라고도 합니다. 청도에선 새콤하고 매콤하게 해먹는다면 여기선 된장의 구수한 맛이 나죠. 오리탕에 들어가는 미나리는 국물에 잠깐 넣어 샤브샤브처럼 먹습니다. 상큼한 미나리로 입맛을 돋운 다음 진한 국물과 오리고기를 즐기는 게 이 지역의 식사 방법이죠. 약과 음식은 그 근원이 같다는 말이 있는데요. 영양 풍부한 오리와 홍어, 거기에 맛을 더하는 미나리가 있는 밥상이야말로
그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차려놓고라 못 가니 이만 그 옹기 그릇에다가 막 할머니들이 묻혀갖고 그냥 이놈으로 퍼다가 이제 그런 먹으면서 장구치고 춤추고 놀았대. 요때 컸다지 봄에 봄에. 그때는 한 번이라도 더 집어먹으려고 끌떡 그랬지. 형품께. 근데 지금은 그렇고 크지도 않고 더 흔한께. 그래도 마음대로 묶고 잡은 대로 묶은 게 뭐 그렇게 뭐 눈치 보고 보도도 않고 물가져라. 좋으세요? 좋지라. 미나리가 있어 행복한 봄입니다. 멀리서 보면 꽁꽁 언 빈 논에 불과한 밭. 이 밭에 물 없인 자랄 수 없는 향채소가 있답니다. 물이 있어야 하는데 날씨는 한겨울이라 얼음을 깨는 수고를 마다할 수 없죠. 두꺼운 쇠막대를 무기 삼아 얼음과 사투를 벌입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얼음이 이렇게 두껍게 얼을 때는 이런 데다가 이렇게 불을 피워놓고 작업을 했어요. 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 허리까지 차는 얼음물 속에서 한참 동안 손을 담가야 그 푸른 낮빛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 딱 제철이라는 겨울 미나리입니다. 물 위로 올라온 것들은 얼으면 미나리가 이렇게 썩거나 아니면 이제 이파리가 다 상하든지 아니면 쓰러져 갖고 상품 가치가 없거든요. 이게 물을 그만큼 잡아서 올려서 안 쓰러지고 미나리가 안 상하게 이렇게 물속에서 일부러 키워요. 부정물에서 크는 게 미나리라고 알고 있지만 깨끗한 물이 아니면 망치는 게 미나리 농사입니다. 미나리 꽝이 변두리로 밀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죠. 미나리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미나리 꽝은 전쟁터. 하지만 아이들에게 미나리 꽝은 땀나게 놀아도 좋은 추억의 겨울 놀이터였습니다. 옛날 생각나네요. 옛날 치케이트 타는 생각. 광주에서 뺑이 치고 자치기 하고. 미나리 농사 짓는 집으로 시집을 온 후로는 얼음 지쳐본 기억이 까마득하다는 이분들. 실한 겨울 미나리를 얻으려면 하는 수 없었죠. 말통이라고, 통계라고 그러죠, 전라도 말로. 그걸 아침에 배달을 해요. 양조장 써요. 그러면 그걸 한 시간에 한 번씩 나와서 먹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밥하는 사람이 국을 끓여요. 하다못해 돼지고기 몇 점 넣고 김치 넣고 훌렁하게라도 끓여서 그 술을 마셔요. 그러면 그 알코올기로 추운 길을 가셔가면서 일을 했던. 남정대들이 미나리를 캐는 동안 아낙들은 삼시세끼에 새참까지 장만해야 했습니다. 한겨울 손에 찬물 마를 날 없던 사정은 아낙들이라고 다르지 않았던 거죠. 사람이 막 30~40명씩 막 일을 하면 쌀을 막 한 두 말 정도 씻어서 막 그 가마솥에다 밥을 막 하는 거야. 새거리 새참 주려고. 그 불을 떼는데 어떻게 매웠고 이게 불이 아무리 해도 안 살아나는 거야. 아우 엄청 힘들었어. 보통 홍어 무침엔 삭힌 홍어를 쓰지만 여기선 삭히지 않은 홍어를 씁니다. 주인공이 홍어가 아닌 까닭입니다. 홍어를 먹기 위해 무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나리를 먹기 위해 이 귀한 홍어를 무쳤답니다. 여기다 고추장 가루 이렇게 하면
보면 얘가 색깔이 이쁘더라고. 이거 눈으로 한번 먹고 저기 맛으로 먹고 그런다잖아. 자, 잡숴봐. 미나리 안 들어가면 안 되지. 향이 없은 게. 쫄깃하게 씹히면서 미나리의 향긋한 향까지 즐길 수 있는 별미 음식입니다. 바각바각 소리가 나야 제 것이다고. 바각바각바각 바각 소리가 나. 물속에서도 이렇게 물속에서. 미나리 좋은 미나리는 사각사각 소리가 나요. 캘 때도. 네. 얼음물 속에서 사각사각 소리 나는 미나리를 캐려면 속을 든든히 채워야 했습니다. 돼지 피거든요. 여기 앞에 돼지 미나리를 많이 넣어서 순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일꾼들을 다 먹이려면 열흘이 멀다 하고 잡는 게 돼지였습니다. 이 미나리로는 그때 나온 창자 속을 채웠죠. 돼지에 가서 한 마리 막 잡으면 막 이 순대가 막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막 소단지 돼지 다리 삶고 머리 삶고 순대 만들어서 삶고 막 이래서 막 동네 잔치하다시피 먹었잖아. 옛날에는 피 한 방울까지도 다 먹었어요. 피 한 방울까지 다 먹었지. 진짜요? 추우니까. 일단은 먹어야 돼요. 추우니까. 전주에서 유명한 것이 이 피순대인데요. 미나리꽝 사람들의 순대에는 선지보다 미나리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뭐 어렸을 때 먹었던 그것이 맛있다라는 생각을 요즘 느끼더라고요. 그런 향수는 배운다고 생각이 아니고 느껴야 돼. 느껴야 돼. 삶을 땐 미나리를 바닥에 깔아줍니다. 잡냄새를 잡는데 이만한 게 없답니다. 미나리를 깔고 하면 이 향도 잡고 풍미가 있죠. 깊은 맛을 더하기 위해선 다시마와 멸치 우린 육수로 삶아야 한답니다. 순대가 아주 잘 익어가고 있네요. 일꾼들의 뱃속을 든든히 채워줄 영양식입니다. 드거라. 맛있게 익었다. 미나리 육수에 삶아서 더 맛있다. 미나리 향기가 확 올라오지 않아, 동생? 맞아요. 더 맛있어. 서양의 허브가 원재료 맛을 살려낸다면 우리 허브인 미나리는 새 맛을 만들어냅니다. 썰다가 우리가 다 먹겠다. 맞아. 무엇에도 밀리는 법이 없는 결식입니다. 끓는 물에 된장을 조금 뿌려야 생선탕 할 때는 된장이 조금 들어가야 기름내를 감해주더라고. 추위를 견뎌내는데 따끈한 탕만한 게 없죠. 겨울 생선인 아귀를 넣은 탕은 미나리 농사꾼들 밥상에 꼭 오르는 음식입니다. 여기에도 미나리는 빠지지 않습니다. 사실 미나리는 어떤 탕에도 잘 어울리죠. 쫄깃한 아귀살과 향긋하게 아삭이는 미나리가 만난 최고의 밥 반찬입니다.